왜 굳이 바다에 버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희석해도 방사능의 절대량은 그대로입니다. 바다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방사능은 반감기가 있으므로 보관만 잘해두면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보관하지 못합니까? 일본 정부는 무생명을 고의로 파괴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인류 자멸의 테러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젠 지구촌 주인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걸어서 이를 일깨워주고 방류를 막고자 합니다. 함께 걸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주권자의 해고염수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UN 산하 과학자 단체다. 세계의 기후 관련 과학자 수만 명이 수십만 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종합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년 6차 보고서를 채택한 IPCC는 절박하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대비 섭씨 1.5 이하로 억제하려면 탄소 중립을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잘 사는 국가와 거대한 기업은 IPCC의 거듭되는 호소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괴담으로 여기는가? 왜 1.5도 이하로 억제해야만 하는지 과학은 방대한 논문으로 명쾌하게 증명한다. 1.5도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의 붕괴에 이어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최근 1.5도 이상 상승하는 징후가 빈번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미래 세대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 더욱 시급하게 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탄식이다. 하지만 권력과 돈벌이에 눈이 먼 기득권은 꿈쩍하지 않는다. 얼마 전 안전이 검증되면 마실 용의가 있다는 투로 말해 구설에 휩싸인 우리 총리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의 배경을 믿는지 살벌한 괴담론을 꺼내들었다. 대정부 질문에서 후쿠시마 괴담이 도를 넘으면 사법당국이 조치할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의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주권자를 협박하는 총리의 태도는 일제강점기의 총독을 닮았는데 괴물이 된 검찰 권력에 모종의 암시라도 받은 걸까? 괴기스럽다. 정부와 여당이 과학이 아니라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분야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에서 그치지 않는다. 광우병과 천안함도 마찬가지인데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나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주권자의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책임있는 부서는 납득할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며 그때마다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괴담 운운하며 윽박 지르는 행위는 서슬시 퍼렀던 군사독재를 연상케 하기 충분하다. 정부의 부처는 다수의 연구기관을 가졌다. 대학보다 수준 낮지 않은 과학과 인문사회 연구자가 모인 연구소마다 정부 정책을 연구하며 보좌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주권자가 제시하는 의혹에 여태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괴담이라고 잡아떼는 버릇이라도 생긴 걸까? 사법처리 으름장으로 주권자 통제하려는 정권은 민주주의를 감히 내세울 수 없다. 자유를 부르짖을 수 없다. 의혹 제기하는 주권자를 처벌할 정권의 자유인가? 방사능 기준치 독일은 800배크렐, 일본은 100배크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과학기관이 아니다. 홈페이지에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협력의 중심이며 원자력 기술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기구라고 명백히 소개한다. 핵발전소의 보급이 주요 사업인 IAEA는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현재까지 과학자가 연구한 장비를 제대로 사용한다고 말했을 뿐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사람과 생태계에 안전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마셔도 괜찮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과학자 단체가 아닌 까닭이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검출된 방사선량은 일본이 정한 기준치의 180배라는 보도는 괴담이 아니다. 다만 그 우럭이 우리나라 바다까지 찾아올 리 없다고 발언한 여당 의원에 동의한다. 괴담을 자주 들먹이는 의원이라 믿었지 않아도 우럭이 태어난 지역을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셈이므로. 하지만 일본을 경유하며 우리나라로 회유하는 물고기의 방사선량은 어떨까? 겨울철 인기가 큰 방어는 회유성이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여름을 보낸 뒤 제주도로 회유하는 방어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조사하지 않아 모르지만 상당할 것이다. 방사선량도 명확하게 조사해 발표한 적 없다. 그러므로 괴담일까? 처벌 대상이므로 두려워해야 하나? 일본이 정한 방사능의 기준치는 유럽, 적어도 자국의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한 독일보다 느슨하다. 일본은 당 100베크렐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독일은 800베크렐이다. 일본인이 독일인보다 방사능에 그만큼 강하다는 과학적 자료는 없다. 분열이 진행된 핵연료에 수백 가지의 방사성 물질이 있다. 2011년 폭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꺼내지 못한 핵연료는 현재 눌어붙어 있다. 여전히 고열이고 파괴적 방사능을 쏟아낸다. 폭발 초기 폭발을 막으려 어디 붙어 있는지 확인 불가능한 핵연료를 식히는 과정에서 이미 물을 쏟아부었고 그 물은 대부분 바다로 흘러들었다. 당연히 막대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나간 것이다. 괴담이길 기대해도 소용없다. 일본에서 출간한 많은 책자가 과학적으로 증언했다. 그 방사성 물질이 우럭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많은 방어의 몸에 들어갔을 테고 제주도에 회유했을 것이다. 이제 방류하는 오염수가 30년 동안 후쿠시마 앞바다로 나간다. 돌고 도는 해양 생태계로 파고들겠지. 방사능 처리 문제, 지구 어느 곳도 자유롭지 않다. 일본은 단지 비용을 줄이려고 방사성 물질을 태평양으로 내보내겠다는 건데 공공연한 범죄의 선례가 될 것이다. 일본의 많은 반핵학자와 일부 정치인은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내의 안전을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말이다. 지금까지 세계 지역의 핵발전소가 폭발했는데 핵오염수를 고의로 생태계에 버린 사례가 어디에 있는가? 핵재난을 연구한 케이트 브라운은 플루토피아에서 증언한다. 핵폭탄으로 사용할 핵을 추출하면서 핵물질을 누출했던 구소련은 희생과 오염을 감수하며 지역에서 해결했다. 핵발전소 확대를 반기는 IAEA는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방관한다. 일본 내 처리할 방법을 요구하지 않는 IAEA의 태도는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국가에 신호를 준다. 폭발에도 손실을 줄일 방법이 있으니 핵발전소 짓는 국가가 늘지 모른다. 그뿐이 아니다. 450여 핵발전소는 머지않아 폐쇄해야 할 텐데 그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것이다. 선례가 있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도 오염수를 처리할 공공연한 방법을 행사할 게 틀림없다. 과도한 방사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몸집 키우는 우럭과 방어에서 그치지 않는다. 태평양과 한반도를 넘을 것이다. 대대손손 이어질 바다만이 아니다. 다핵종제거장치 알프스는 모든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지 못한다. 60가지 이상의 방사성 물질은 처리하지 못한다는데 고장이 잦다. 아무리 수선해도 방사성 수소는 걸러낼 수 없다. 우주에서 가장 작은 물질인 수소는 생물체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방사성 수소가 먹이사슬로 들어오면 물의 일부가 되어 방사능을 주위세포에 내뿜는다. 유전자, 세포막, 단백질의 수소에 포함돼 주변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것이다. 방사능은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과학자는 주장한다. 독성의 질과 방사능의 양이 작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방사능도 많으면 위험한데 몸을 구성하는 동안 쉼 없이 배출하는 방사능은 어떨 것인가?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한 방사성 물질 그리고 방사성 수소의 총량은 얼마나 될까 밝히지 않아 모르지만 30년 동안 아무리 희석해서 태평양으로 방류해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플랑크톤에서 먹이사슬을 타면서 적지 않은 양이 축적되고 물고기를 따라 회유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오는 양이 적다고 말한다면 일단 갯벌에 침착되면 희석이 어려울 수 있다. 모든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있다. 반감기가 10번 지나가야 안전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방사성 수소의 반감기는 12.3년이다. 수만 년을 넘나드는 방사성 물질도 많다. 몸속 방사능은 분열이 왕성한 세포에 영향을 크게 준다. 핵오염수를 먹겠다는 어른보다
어린이가 훨씬 위험하다는 건데 먹자마자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병으로 짐작하고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어리거나 젊은데 암이 생기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사람만 아니다. 생태계에 예외는 없다. 플랑크톤부터 사람까지 모든 먹이사슬을 이어가며 얼마나 축적되고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먹자마자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므로 무턱대고 괴담부터 운운할 일이 아닌 것이다. 100년 전 일본 관동지방을 뒤흔든 지진으로 20만 명이 희생된 적 있다. 당시 희생양이 필요했는지 일본 내무성은 재난을 노린 조선인이 사회주의자와 결탁해 이익을 챙기려 든다는 소문을 냈고 심지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수백 명의 조선인이 무참하게 살해되었는데 그 참상을 연출한 일본의 명확한 사과는 아직 듣지 못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일본은 단지 돈을 아끼려고 태평양에 해고염수를 붓겠다고 벼르고 IAEA가 거둔다. 해고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을 향해 괴담 운운하면서 100년 전 일본 경찰을 신용하는 우리 정부는 무엇을 위해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졌는가? 2023년 6월 18일 국방사는 오염수 방류 중지 한일 시민 보복 행진들 위해 우리 참여자가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조촐한 출범 행사를 가졌다. 광화문에서 출발해 7월 중순 부산으로 500을 걷고 일본으로 건너간다. 시모노세키에서 기다리던 일본 시민과 합류해 100을 더 걸어 9월 11일 도쿄에 도착할 예정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참해서 걸을 수 있다. 인터넷 생명탈핵 실크로드 카페에 일정이 공개돼 있다. 그들을 성원하면서 출발에 앞서 발표한 글을 읽는다. 왜 굳이 바다에 버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희석해도 방사능의 절대량은 그대로입니다. 바다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방사능은 반감기가 있으므로 보관만 잘해두면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보관하지 못합니까? 일본 정부는 무생명을 고의로 파괴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인류 자멸의 테러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젠 지구촌 주인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걸어서 이를 일깨워주고 방류를 막고자 합니다. 함께 걸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